안녕하세요. 함께 떠난 일출 산악회. 오늘은 강원도의 흘림골에 왔습니다. 흘림골 탐방지원센터 앞이고요. 남설악은 산과 계곡이 아름다운 비경으로 손꼽히잖아요. 이 흘림골을 걸어보시면은 그 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기 사진 찍고 있는 제 친구와 함께 흘림골을 걸어보겠습니다. 흘림골, 저는 동서울터미널에서 흘림골 동서울터미널에 왔습니다. 여기 오시면 동서울터미널에는 흘림골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시간표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면 편하게 탐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하실 점은 오색탐방센터에서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버스에 배차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간 잘 확인하셔서 탐방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배차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양양고속터미널로 택시로 이동 후에 거기서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흘림골 도착지인 흘림골 앞에서 뵙겠습니다. 여기 주차를 하시려면 오색에다 하셔야 돼요. 또는 한계령에 하셔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흘림골은 예약을 하셔야 입장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안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쵸. 여기 한번 갔다가 걸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일단 예약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들 카카오톡에 QR코드가 예, QR코드 열어볼까요? 네, 카톡에 이렇게 예약을 해야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점인 등선대까지는 계속 오르막이에요. 오늘의 경로는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용소폭포를 경유하고 오색탐방지원센터까지 걷는 코스입니다. 흘림골 탐방지원센터부터 용소폭포까지는 흘림골이고 용소폭포부터 오색탐방지원센터까지는 주전골입니다. 흘림골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항상 안개가 낀 듯이 흐리다고 해서 흘림골입니다. 오늘 근데 딱 그런 날씨예요. 약간 흐립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정표 나왔고요. 24분 걸었네요. 여신폭포입니다. 이게 높이가 20m래요. 그런데 이제 물이 떨어지면서 바위가 이렇게 깎여갖고, 이야, 진짜 멋있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됐냐? 여기 딱 돌면은 여신폭포 가는 길에 그게 있어요. 칠형제 바위. 같은 곳을 보면서 서 있는 것 같은. 등산대 가면 아마 얘들을 더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경사가 더 심해졌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여신폭포 이후로는 계속 경사길이에요. 네, 등산대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48분 걸렸어요. 1.12 48분. 자, 이제 저기 보이시죠? 등산대. 혹시 여신폭포 지났나요?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괜찮아? 여기야. 등산대 보고 가자. 저기 보이지? 저기 뭐 올라간대.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전망이 좋으면 조금 여기서 또 진짜로구만. 여기서 진짜 여기만 올라갔다 오면 오늘 산행 끝이야. 그래? 계속 내리막이야. 뭐야? 그러니까 갔다 옵시다. 그래야지. 도착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협곡이 조금은 보이네요. 근거리는 보여요. 네, 멀리는 안 보입니다. 요쯤에 한계령이 있거든요. 한계령은 대청봉에서 이어진 능선이 대청봉과 전봉산의 능선이 만나는 안부이자
영서, 영동을 나누는 분수령이 되죠. 예, 그게 요쯤에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대청봉, 중청, 끝청, 중청 너머에 소청이 있고 이렇게 네 개의 봉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설악산에는 주능선이 두 개가 있는데 북주능선하고 서북능선이 있어요. 그래서 서북능선이 쫙 있고 요쯤에 귀때기 청봉이 있습니다. 야,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다들? 네, 보고 계시죠? 귀때기 청봉이 굉장히 험준하기로 유명하죠. 서북주능선은 대청봉부터 쭉 가다 보면 귀때기 청봉 나오고, 그리고 대승령, 안산, 그리고 12선녀탕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최장 능선입니다. 20km. 20km 종주하는 날까지 계속 일출산악회 가보겠습니다. 야, 능선이 보인다. 그래도 저 마루금 보이시죠? 마루금 선명하게 드러나는 마루금, 산마루를 이어놓은 곳이 마루금입니다. 아, 여기 칠형제 바위 보이고 저기 44번 국도도 살짝 보입니다. 여기 앞에 기암괴선 너무 멋있죠. 이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뭐죠? 저희는 이제 용소산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40분 능선폭포 도착. 우와, 야, 길긴 길다. 이게 30m라고 그러던데. 능선폭포 2시간 3분 걸렸습니다. 1.78km 2시간 3분. 능선폭포가 그 신선이 여기서 목욕재개를 하고 올라가는 머릿결이 흩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흰 수염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역시 너무 멋있습니다. 네, 쭉 가시다가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면은 요거 시리폭포 오르막이 있네요. 계속 내리막만 있을 줄 알았는데 2km 유고 2시간 40분. 와, 아, 이 오르막, 갑자기 나온 오르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올라갔을 때보다 더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더 내려가고 있죠. 와, 위에는 잠깐 이렇게 높았나 싶으니까. 자, 이렇게 부딪혀서 폭포가 내려오고 있죠. 폭포가 이렇게 등산 폭포, 그리고 뭐 여신 폭포 이런 것처럼 낙폭이 커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위를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 여기가 주전골로 가는 계곡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폭포의 모습이 이렇게 바위를 타고 내려와서 기형계석이 모여 있는 곳에 물이 모여요. 소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이 모여서 소를 이룹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너무 멋있죠? 마치 이렇게 책이나 종이 같은 거를 촥촥촥 쌓아놓은 모습이에요. 자, 3시간 9분. 여기까지 3시간 9분 걸렸어요. 저희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서 2.6 걸어왔고, 용소산 거리 이제 0.5 남았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색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 예약 확인을 하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야, 그래도 흘림골 이제 다 끝난 거야. 아, 이게 여기, 여기서부터는 주전골이야. 여기가 이제 주전골인데, 주전골은 여기 앞에 그 시루바위가 엽전을 쌓아놓은 모습이라고 해서 주전골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엽전을 쌓아놓은 모습이라고 해서 주전골입니다. 용소폭포 도착했습니다.
네. 3.66 걸었고요. 3시간 35분. 이야, 멋있다. 용소폭포는 두 마리 이무기가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순놈은 하늘로 승천하고, 암놈은 승천하지 못하고, 준비가 덜 된 암놈은 승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으면서 또아리를 틀었다고 해서 용소폭포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저 물 맑은 거 보세요. 용소폭포 어떻게 이렇게 안쪽이 하였지? 신기하네. 자, 저희 지금 용소폭포 보고 왔고요. 삼거리 다시 왔고 약수터 삼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여기 어떻게, 아니 진짜 달력 같지 않아? 와, 이거 어떻게 이 조화를 어떻게, 와, 이 나무와 돌과 계곡의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남설악입니다. 공룡능선은 바위를 타는 재미지만 남설악은, 야, 경치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야, 나 다섯 번째 의견, 오십시오. 여기입니다. 남설악입니다. 와, 야, 멋있습니다. 이 물 맑은 거 보세요. 야, 너무 맑아. 진짜 안에가 다 보여요. 모래 하나까지. 그리고 이 트레킹 걷는 코스 보세요. 바위를 끼고 쫙 돌아가는 이 트레킹 코스 너무 멋있죠? 약수터 탐방지원센터 1.8 남았고요. 저희는 지금 4.64 걸었고 4시간 7분째 걷고 있습니다. 저 위에 한 사람 딱 올라가서 앉을 수 있다고 해서 독좌암이었는데 현재는 독좌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참 멋있죠? 비바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여기 보세요. 짜잔. 이야. 성국사 도착했습니다. 지금 5.3km 걸었고요. 4시간 26분째 걷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창건된 성국사. 지금은 3층 서탑이 남아서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꾸밈을 줄이고 이렇게 단정하게 생겼어요. 무려 1500년이 된 사찰입니다. 다른 데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지. 근데 여기는 이게 대웅전 이런 현판이 없다. 불상만 딱 있네. 제가 또 약수물리 아니겠습니까? 약수 한번 맛보겠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약수 먹고. 아, 제가 이게 하도 철분이 많고 쇠 냄새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먹을만 한데요? 생수인데? 네? 그냥 생수, 오, 생수 느낌인데? 맛있어요. 드시고 가십시오. 생수입니다, 그냥. 네. 어, 괜찮은데? 쇠 냄새 안 나는데? 가볍게 마시기 좋습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 오색약수가 성국사에 다섯 가지 색깔의 꽃이 열린 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색약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나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죠. 3층 석탑만이 남아서 성국사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색약수를 끝으로 이제 설악산 흘림골 탐방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흘림골은 처음에 등산대 오르기까지 꽤 힘듭니다. 저희는
40분, 50분 가까이 걸었고 그 오르막이 27도가 조금 넘어가는 경사로 되어 있는데 27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 경사가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르막은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쭉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 경사도 또 심합니다. 그때는 조심하십시오. 네, 경사 심하니까 경사길 조심해서 내려오시고 그 용소 폭포를 지나가면은 경사가 굉장히 완만해져서 걷기 너무 좋아요. 그 경치를 계속 그냥 보면서 오기만 하면 돼요. 남설악의 비경이 이런 거구나. 계곡과 봉우리 그리고 산수의 조화가 이런 거구나. 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이제 곧 단풍이 만산 홍엽을 이루게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게 어떨까? 만산 홍록일쯤 오시는 건 어떨까? 예, 말씀드려 보면서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